이주민들의 축제 의정부시 하하 페스티벌이 5월 26일 의정부시청 앞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 축제장이 다양한 인종, 문화, 언어, 종교를 뛰어넘어서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지향하는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. 이주민도 우리의 따뜻한 이웃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외국인 주민, 다문화 가족,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, K-POP 경연대회, 요리 경연 등이 진행됐습니다. 한국 모든 사람들이랑 베트남 모든 사람들이랑 언제든지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우리는 화이팅 하세요. 하나, 둘씩 화이팅! 이날 베트남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 등 자국의 소품을 전시해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인의 마당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마당과 세계 의상 체험, 이슬람 문화 체험, 필리핀 대나무춤 티니클링, 방글라데시 인력거 릭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. 우리가 그 소개하는 주제는 이슬람, Welcome to Islam in Korea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알리 위해서 한국의 분들이 이슬람 많이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슬람은 뼈난 종교라 그 위험한 종교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하 페스티벌은 화합과 행복을 의미하는 다문화 축제로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필리핀, 몽골 등 13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. 예, 오늘 하하 페스티벌 행사 맞춰서 우리가 그 캄보디아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. 네, 그다음에 뭐 세계의 날 맞춰서 서로 문화를 좀 이해하고 다 함께 행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